1차 수산가공산단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여수 오천산단이 정부의 노후재생산단에 선정됐습니다. 30여 년 만에 웰빙산단으로 탈바꿈을 시도합니다.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. 조성 30여 년을 맡고 있는 여수 오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. 수산물 가공 1번지로 알려졌던 이곳은 40여 개 업체가 가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천 산단이 웰빙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. 정부의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87억 원을 포함해 375억 원이 투입됩니다. 협소한 도로 현실을 반영해 4차선 도로로 확장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동 냉장 창고와 근로자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인프라도 구축됩니다. 오천산단 활성화 구역 안의 핵심 시설인 웰빙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도 모색하게 됩니다. 지금은 1차 제품을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. 앞으로는 R&D 연구센터를 조성을 해서 기능성 물질 추출이라든지 수산 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한해 생산량 3만 2천여 톤, 매출액 1,200억 원 규모의 여수 오천산단.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여수 오천산단이 소기업 중심의 낡은 수산 가공 산단에서 웰빙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.